아 진짜 얼굴색이 좀 좋아진 것 같아. 그쵸. 어저께도 느꼈어. 뽀시아시해졌어 뭔가. 왜? 표정 봐. 나 공감할 수 없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말했지 오빠 요즘 피부 좋아졌다니까. 요즘이 아니야 그 뭐냐 그. 아아아 정말 못해 씨. 맛있다.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스타 K 18회 무려 시작하겠습니다. 18회 지난 방송 18? 좋은 회네요. 2년이 18년 좀 생각나네요. 네네네. 2회가 18회죠. 2회가 18회입니다. 아.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뭘 다뤘죠? 뭐였지 우리? 복귀를.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정말 하루살이 방송 이대로 없다. 진짜 생각 안 나. 쇼 저기 쇼. 아, 공연 나. 얘기 있었죠? 공연. 얘기. 아, 쇼하고 있네. 야 니들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난 알고 물어본 거야. 내 머리를 네가 뭐 검색할 순 없잖아. 난 그렇게 주장하겠다. 아, 지난 방송에서 제가 뭐 오프닝 겸해서 바로 AS라기보다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빠뜨린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나요? 그 저기 UMF 있잖아요. 네. UMF의 그 VVIP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술이나 이런 걸 시켜 먹을 수가 있다고. 아. 근데 거기 메뉴판이 나와서 화제가 됐어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언론에 제가 그 메뉴판 잠깐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충격적이어서. 충격적이야? 가격이 충격적이에요. 가격이. 네, VVIP라는 점을. 그러니까 VVIP용 티켓 가격도 어마어마한 거고. 네, 티켓 가격도 어마한데. 이거 보니까 아직 보진 않았지만 아마 클럽에서 테이블 잡을 때 왜 술값 비싸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맥락일 것 같은데. 그 VVIP가 얼마였더라? VVIP... 이게 엄청 비싸요. 하여튼 보통 티켓값보다. 아마 저기 성녀와 편집할 때 그 검색한 다음에 보이스웨어로 넣어줄 거예요. 싫어. 보면 일단 이겁니다. 울트라 코리아. 이게 워커힐 호텔 사전조사 해오란 말이야. VIP 티켓은 1일권이 25만원. VVIP 티켓은 한 테이블 당 하루에 300만원에 육박합니다. 워커힐 호텔 저기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저기 했나 봐요. 울트라 세트가 있습니다. 울트라 세트? 자, 세트 메뉴인데 제일 비싼 것부터 해드릴게요. 울트라 울티메이트 샴페인 세트. 일단 샴페인 들어갔어. 예, 울트라 울티메이트 샴페인 세트인데 돈페리뇽 있잖아요. 네. 그 샴페인 중에 제일 비싸다는. 네. 나는 저기 은혼이라는 만화에서나 봤던 그 돈페리뇽 750ml짜리가 100병이 나옵니다. 요 세트를 시키면. 100병이 나온다고요? 여기 써 있어요. 100 버틀스. 네. 6,400만 원. 아. 근데 100병이 나오면은 하긴. 근데 이게 나 기사를 봤는데 시중가보다도 웬만한 비싼데 시중가보다도 한 20, 30%가 더 비싸긴 하대. 아 근데 나는 그냥 메뉴판 읽어주는 거야. 울트라 울티메이트 샴페인 세트가 100병에 100 바틀릿을 돈페리움이 나오는데 6,400만 원입니다. 그 단체 같은 건가 보다. 완전히 그러네. 근데 진짜 돈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쏘지도 않아. 이거는 파티 안에 파티. 그치. 그 다음에 울트라 샴페인 히어로 세트가 50병 돈페리뇽 3,400. 울트라 믹스 잇업 세트가 돈페리뇽 10병. 그리고 또 모 10병, 모 3병에서 1,050만 원. 울트라 볼링 아웃 세트가 10병 돈페리뇽 720. 하긴 돈페리뇽은 한 잔에 8만 원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비싼데 좀 더 비싼가봐 여기가. 거기에 공연 티켓 값은 들어있지 않는 별도지. 거잖아. 아 진짜요? 그럼. 그러면 엄청 비싼 건데. 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야 재밌어서 이거 좀 절대 이거 위화감 조성이 아니라 그냥 이. 나는 메뉴판에 술집 메뉴판에 6,4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메뉴판을 본 적이 없었거든. 아니 위화감 조성조차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현실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네. 네. 100병을 한꺼번에 주문할 수 있는 메뉴가 존재한다. 이게 파티니까. 6,400만 원 결제 어떻게 할까? 웬만한 전세값이야. 어떻게 결제할까 과연? 이게 저기 큰 파티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100명이 와서 그러겠지. 100명이 와서 뿜빠이 하겠지. 6,400만 원씩. 6,400명이 와서 600만 원.
아, 100명이면 저기지 64만원씩이네. 괜찮네. 어, 100명이면 64만원. 6,400명이 어, 와서 만원씩 내서 이렇게. 한입. 돈페린 한 모금씩 먹고. 시대 물방울 이렇게 한 공구. 방울씩. 돈페린용 공구. 아, 진짜 웃긴다. 네, 아니, 10명이서 그럴 수도 있겠네. 640씩 해서. 한 명이, 어, 내 플래티넘 카드로 일시불로 긁을 테니까, 아, 꽂아줘. 내일까지. 이래서 이렇게 현금 그거 뭐지? 그 뭐지? 그치, 카드깡. 아, 어, 카드깡. 카드깡 하는 거지. 네. 그냥. 1,400만원 카드깡에서 아. 전세 찍고 하면 되겠네. 네. 아, 웃기다. 진짜. 네, 재밌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벌써. 아, 재밌네요. 네. 네. 아, 요 얘기를 깜빡하고 안 했어. 네, 아, 이렇게 재활용 하나 했고요. 어, 바로 자기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방송 시작하고 꽤 빠른 타이밍에 자기소개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다음 방송에는 시작하자마자 자기소개부터. 어, 그래도 한 명씩 뭔가 자기소개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 저는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 오늘은 원래는 보통 성녀가 기억하다가 우리한테 얘기해주는데. 그치. 누구라도 하나 기억하면 되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슈퍼스타K 진행을 맡은 딴지일보, 어, 찌질한 유인전의 저자. 네, 홀짝 기자입니다. 함 작가님? 네, 네. 아유,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야, 이거. 나는 어, 슈퍼에스타 K의 국문이라 예, 중전마마 저는 로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세롬이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 자리에는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죠. 이따 아, 소개하는 요새 않고?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서 무시 네, 말해도 네. 듣지도 않아 장난 아니야. 네. 요새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 그 딴지 그 여성 요원들의 면면이 본의 아니게 공개되고 있는데.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 왜냐하면 저기 벙커 깊숙이 표지에 아. 우리 또 병든 닭이 올라갔었고 그렇지. 그리고 또 저희 그 이번호 네 배프로 팀장님께서 아, 벙커 그렇죠. 팀장님께서도 표지 모델로 올라가실 어, 예정인데다가 거기에 이제 뭐 한 명 한 명씩 올라가더라고요. 성녀는 이미 이미 얼굴이 본의 아니게 오픈이 됐고 초창기에 아. 네, 뭐 그랬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딴지마켓 상품 페이지에 우리 나이나이 기자의 저기 요원의 그 은밀한 모습들? 뭐 선글라스 끼고 아~ 이렇게 차 본네트에 쿨토시로 유명하시잖아요. 어. 쿨토시. 최근에 또 저기 그 뭐죠? 자전거 후사경. 아. 네, 보셨어요. 뒷모습을 노출하셨는데 굉장히 주목받고 있거든요. 음흠. 저희가 이 주목받는 사람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아, 지금 이 자리에는 딴지마켓 나이나이 기자가 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 네, 네, 안녕하세요. 나이나이입니다. 네. 어, 나이나이 나이나이 기자는 어, 이 방송에 한번 출연 제대로 해서 말만 시키면 응. 10회쯤 내보내도 돼요. 왜냐하면 어, 그 왜? 굉장히 유니크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독성 아, 있는 광고 음원에 나오지 않아요? 딴지마켓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그렇죠. 이제 끝났어요. 아, 이제 안 나가? 옛날에, 어. 아. 그 보통 얼굴이 어리면 동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나이나이는 어, 성대가 어려요. 동성. 동성. 네. 뭐야? 굉장히 얼굴도 그 어려요. 동안 목소리. 어, 그렇죠. 얼굴도 어리죠. 무려 X대라고 믿을 수 없는 어. 그거 얘기 안 해도 돼. 이렇게 네 명이 아, 그냥 안 그래도 여초 방송인데 또 오늘 아 그러게요. 저는 심심하면 여자 세 명에 남자 혼자 진행 이렇게. 이거는 홀짝에 사심이 들어갔다고 사심이 아니할 수 없다. 아, 그러네. 사심이? 회? 감 많이 죽으셨어. 어, 아, 여자가 셋이 모이니까 얘가 네. 막 던져 이제 네.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하고요. 손녀딸을 자꾸 펄쩍펄쩍 뛰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어, 오프닝의 어, 고정 코너죠. 그렇죠. 청취 후기. 어, 지난 방송에 드디어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어, 청취 뭔가요? 후기가 한 부를 나갔어요. 아, 그렇죠. 어, 청취 후기만 읽었는데 1부가 끝나버렸어요. 아, 맞네. 네. 그러고 보면 지난 방송이 진짜 거저한 거야. 야, 우리가 그래도 우리 입으로 거절했다. 아니, 내용이 없어서. 야, 방송을. 야,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 안 돼. 그, 아, 우리 방송은 날방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어. 이경규 아저씨 정도는 돼야. 그런가? 아, 우리 뭐 열심히 했잖아요. 어, 열심히 했지. 그래서, 어, 이번 주에는 확 다이어트 시켰습니다. 청취기를. 아, 다이어트 시켜서. 자의가 아니라 타이다. 아,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근데 확실히 청취 후기는 한 주 텀이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취 후기가 숫자가 적어진 건 왜냐면 우리가 그 진진한 방송의 사과 방송 것도 있고 아. 금요일에 녹음해서 그렇지 아따 네. 금요일 날에서 또 우리가 참고로 지난 방송은 금요일에 녹음을 했고요. 어, 오늘은 지금 이 방송은 수요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요일 오전. 어, 5일 만에 다시 만났어요. 네. 저희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만납니다. 2주 만에 만났다가 5일 만에 만났다가. 네.
아, 오프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딴지 라디오 게시판에 네. 아, 지난 방송에 목소리 출연을 하셨죠. 아. 메모리님께서. 너무, 너무 웃겨 이분. 네. 그 도도함은 어딜 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어제 분명히 지난주에 통화할 때는 그 경상도 대구 상남자 맞아. 스타일의 포스를 풍기셨니 글쎄요 그러면서 예, 글에는 꺄 성녀랑 통화했다라는 경박스러운 제목의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분께 제가 오늘 드디어 싸드렸나요? 네 선물을 메모리님하고 지난번에 사연으로 호갱됐다고 말씀하신 아도니스78님께 네, 저희 딴지마켓 완전 초 대박 상품이죠 파인프라 치약 세트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파인프라 치약은 지금 저희가 광고를 안 내보내서 그렇지 딴지마켓에 지금 가장 핫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저도 두 세트 구매했습니다. 네 저도 사서 쓰고 있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저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이거 이가 대리석 같아. 네. 완전 완전 뽀득뽀득. 맞아 맞아.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 치약이야말로 자기 전에 닦고 자면 일어나도 입이 텁텁하지 않은. 네. 그리고 왠지 안 닦고 나가도 될 것 같은. 와, 바로 그거지. 그리고 그래도 닦아. 닦긴 하는데 하는 안 닦았다는 게 아니야. 얘기하고 스스로. 지금 통렬한 자기 고백의 시간이었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 그리고 이 이빨 닦고 헹구면은. 또 잔감이 없어가지고 귤을 바로 먹어도 왜 치약하고 귤 바로 먹으면은 시거운 느낌 나는 거 있잖아. 근데 이 치약은 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각종 이제 그 치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치약으로 그 비시술적 그 치료 효과를 네, 보고 계시다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저는 이 치약을 좀 검증 과정에 써보고 설명을 듣고 나서 아 이거는 그냥 나가고 말면 무조건 잘 팔리겠다. 네, 이거는 이거를 쓸 때도 그렇지만 이걸 쓰다가 다른 치약을 쓰면은 확 효과를 더 느껴요. 맞아요. 제가 그 말하려고 했어요. 그게 처음에 닦을 때 진짜 좋다라고 딱 느낌이 오는데 이게 장기간 쓰게 되면 별로 효과가 아니 효과가 아니고 뭐지? 그러니까 뭐 그냥 느낌이 그냥 별로 다른 게 다시 없네라고 느껴지지. 그리고 다른 치약을 옮기게 되면은 다시 그 효과를 이래서 좋구나. 이게 되게 좋았던 거였구나. 네. 정말 우리 게스트들은 마법의 게스트들인 것 같아요. 왜요? 다 들어와서는 녹음 들어가기 전에 나는 말 안 할 거다. 아, 말 시키지 마. 옛날에 이게 써보 아키도 그렇고 정말 좋은 자세예요. 네, 자기는 아니, 자기 코너 때까지는 말을 안 할 거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끼어들어. 그러니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들끼리 떠드는데 그 대화에 끼고 싶다고. 맞아 맞아. 뭐 그럴 거 아니야. 이거 다 명진행자 덕분이죠. 이승철 명진행자. 아, 진짜 우울증이 생기면 이 방송을 하고 싶다. 네, 그다음에 소개해 주시죠. 네, 라이마님. 네, 네 라이. 아, 저 죄송합니다. 말을 안 맺었네. 왜? 아, 그래서 아도니스 78님과 네, 메모리님한테 오늘 제가 순수 택배를 쐈어요. 네. 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께도 사연 당첨자분들. 아, 네. 제가 지난 방송에도 공지했지만 제가 사연 읽어드리고 상품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빨리 독촉에. 여러분들 그 사연을 읽고 선물 보내드리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네. 방송에 소개가 되신 분들은 자진해서 저희한테 문자가 택배해놔라 예. 하고 아, 그 예. 오프닝 청취후기 말고요. 오프닝 그치? 오프닝 청취후기 말고 네. 그 소개됐던 사연. 네 사연이죠. 호갱학개론의 사연이 네. 소개되신 분들은 그 딴지 라디오 게시판에 오셔서 애월자가 택배해놔라. 네. 몇 회에 나갔던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죠.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비인간 게스트를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풍성하네요. 네. 네. 그,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참고로 그 파인프라, 명치약이죠. 네. 명치약. 치약도 보내드린 데다가 오늘 이 자리에 비인간 게스트가 오랜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함께 했었는데, 아임닭 큐브 닭가슴살이죠. 닭가슴살 맛있어요. 큐브죠. 네. 통현미와 매콤 야채 맛이 함께하고 계신데, 아임닭에서도 잘 듣고 있다 방송을.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께 아임닭에서 직접 보내드립니다. 오, 진짜? 그래서,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파인프라 치약과 아임닭을 매시고 있네요. 먼저 말씀도 안 드렸는데 확보하고 있죠. 업체분들께서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 방송. 네, 그래서 아임닭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셨는데 아임닭이 여러 큐브가 함께하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반 없어졌어요. 아, 그러네요. 홀짝 기자님 아주 잘 드시고 네, 아, 이거는 뭐 최고죠. 닭가슴살이 퍽퍽하다는 편견을 완벽하게 깨트린 아주 부드럽고 촉촉한 네, 이제 레이만님 소개해 네, 주시죠. 레이만님
매회 여자 진행자의 추앙 후기의 뒷전인 홀짝 기자를 위해 친히 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아, 딴지마켓에서 먹거리를 자주 이용하신다고 더 많은 먹거리 부탁드린다고 이제 홀짝 기자님은 열심히 전국 팔도를 다녀야 네. 되겠네요. 그래서 어제 제가 충청도를 다녀왔죠. 아 맞아요. 논산에 아, 상품 취재를 처음으로 성녀와 함께 했어요. 아 맞아요. 같이 갔다 왔어요. 네.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네. 이것들 왕복 대략 왕복 한 370km. 성녀 우리 성녀님은 면허가 없으세요? 네. 아 그래. 네. 면허 없어요. 제가 면허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 그러니까 다 실어다 주고 제가 실어를 오고 열심히 모셔드렸고요. 기사가 몇 명인데. 아니 홀짝 기자님이 되게 귀에 애로를 다셨는지 제가 무슨 말을 하니까 넌 역시 애롬이라고 그러고 진짜 평범한 아니, 문장을 그러니까 읊었는데. 로미가 되게 에로틱한 말을 계속해요. 아니 본인 참. 오빠 나 목말라 이것도 에로틱. 아 덥네 이러고. 아니야. 네가 잘못했네. 에로미가 네. 잘못했어. 오빠라고 안 하잖아요. 네. 저는 성녀가 철저히 경월했습니다. 네, 기자님, 아~ 홀짝 기자님 뭐였단 말이에요. 아, 맞아, 맞아. 그게 더 애로미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거 뭐야, 그게? 아... 역할극 좋아하니? 그런 취향이었어? 네. 이거. 아, 논산에 블루베리 검증을 다녀왔습니다. 아, 끝내줘요. 어제 너무 블루베리를 정말 저기 그 술집 뻥튀기 한 주 먹듯이 먹었어요. 맞아. 많이 싸주셔가지고 이렇게 한 움큼씩 이렇게 여러 알 입술에 지금 운전하면서 그렇지 딱 그 표현이 적당하지. 네 진짜로 뻥 탁월하다. 그렇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고 요거는 다음 주 중에 오픈 빠르네요. 성녀를 추앙하시는 아, 많은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블루베리 상품 페이지는 성녀님께서 지필하실 예정이니까요. 아~ 네. 오빠 얘기할 때 표정이 굳었어. 다음 주 중으로. 네. 다음 주는 길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일요일까지 있습니다. 네. 네. 빨리 다음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뭔가 불리해진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텅스텐님께서 네. 차 안에서 슈퍼스타 K를 틀어놓았는데 로라의 을 듣고 아내분이 인상을 쓰셨다는. 야 이거 왜 잘랐어? 야 앞부분에 내가 말할 때까지만 해도 아내분이 넘어가셨다고. 아 맞아 맞아 되게 맞아. 저는 그거를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글을 읽다가 야 잘 봐 라디오 게시판에 워낙 로라와 성녀가 단어수가 많기 때문에 아 맞아요 홀짝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뜨문뜨문 나오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최적화돼 있어. 나는 모든 홀짝을 다 찾을 수 있어 라디오 게시판에서. 맞아 맞아 홀짝 목소리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백사장에서 사금 찾듯이 찾는다고. 네. 네. 그래서 아내분이 이건 아마 그 로라의 목소리가 거슬렸다기보단 여자 목소리가 그러니까, 여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단골 손님 광대 얼굴님 네. 소개해 주시죠. 광대 얼굴님 세 분의 근황을 들으며 마음 한 켠이 아프면서도 우리 모두 비슷한 동질감에 위로를 네.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아. 세 분으로 인해 웃을 일이 없는 삶에 잠깐이나마 미소가 스친다고 하시면서. 네. 전원일기처럼 생활 밀착형 장수 프로가 되기를 네. 기원하신다고. 아, 저희는 감사합니다. 바라마지 않습니다만 저희 회사가 오래 가야 할 생각이. 저희가 지난 방송 마지막 부분에 그 우울치기라도 들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 그러면서 우리 모두 비슷하다는 동질감을 위로를 받으셨다고 참 감사합니다. 다들 네. 이렇게 막 플러스 양극에 있는 이게 있으면 그만큼의 다 그 음극이 있기 때문에 아니, 기본적으로 그 감정이나 모든 게 다 부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파도 치듯이 근데 맞아요. 원래 그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한 기분만 계속 유지되는 건 병이죠. 그것도 병이죠. 네. 아, 누구시길래 님께서는 좋은 콘텐츠와 화려한 출연진에도 순위가 나지 않을까. 이런 이 멘트의 후기는 아, 저희가 78회 방송을 할 때도 이 말이 나올 거예요. 78회. 네. 방송이 너무 좋은데 순위가 낮아요. 말해서. 이 방송을 파파이스의 홍보라도 하라. 순위가 낮아도 여러 청취자가 있으니 힘내시라.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힘을 내고 있고요. 좋은 콘텐츠와 화려한 출연진, 아, 뭐, 출연진. 야, 코를 풀고 그래. 너만 화려하다는 거야? 나머지는 안 화려하고 너만 화려하다는 거야, 지금? 순위가 나지 않을까 하는데, 이 순위를 누가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래요. 맞아요. 아씨, 다음 건 네. 우리 성녀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두 번님께서 근황만 나왔다 길다. 근황이 너무 길다고. 네. 뭐, 그런. 자중하겠습니다. 네. 빠른 사과야말로. 사과의 기본은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T
티엔님께서 방송 소재 활용도도 좋고 게시판의 정보도 유용하다. 아 게시판 정보 진짜 유용하죠. 아, 그렇죠. 결론은 그저 좋다. 앞으로 좋은 방송 부탁드린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진호님이 클로징 멘트 로라의 사랑해요로 홀짝 기도는 차차차기 편집장으로 승격. 아, 차차기. 차차기 편집장. 네, 차가 하나 빠졌죠. 아 그러네요. 네. 네, 자칫 우울하게 갈 수 있었던 네, 저의 항우울제 이야기를 이렇게 사랑으로 잘 마무리 하시다니 예, 중간에 홀짝 기자님과 성년님의 자기 고백과 상호 위로와 격려가 더해져 듣는 이들 특히 저에게 좋은 힐링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네. 네. 아... 감사의 표시로 조만간 비인간 게스트를 조금 보내준다는데 어, 그러게요. 아, 그러지 마시고 일단 전화 연결 한번 해주세요. 네, 전화 연결 진짜. 네, 네. 아, 이분께서 독일에 뭐 계셨다고 지난 후기에 그랬다. 아, 그래요? 뭐 네. 보이스톡도 있고 하니까요. 아, 네. 보이스톡. 신문물을 잘 이용하시네요. 네, 아, 그럼요. 그러게. 차차기 편집장님. 이런 이거잖아요. 후기 대선주자 아니고 후후기. 일단 차기는 만약에 한. 아, 그러니까 저는. 아닌가? 아, 모르죠. 저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하시는데 네. 저는 그 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꼭 저런 사람들이? 아, 네.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다소 정치적인 발언이다. 그 자리에 관심은 없으나 세상 일은 모르는 것. 어. 아, 그게 아니라 아, 저는 국민들이 원한다면 시기상조다. 네. 저의 야망은 그곳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뭐야 어디야 그럼 대체? 저는 마켓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제가 딴지 마켓을 아마존으로 만들. 아 자기 고백과 상호 위로가 격려가 이것이 뭐냐면 지들끼리 떠들다가 갑자기 지들끼리 우울해졌어. 그래서 서로 힘내라고 격려했어. 아, 근데 그것마저 좋게 근데 들어주셨다니. 근데 진호님 힐링 되셨어. 네, 이거 뭘까? 네. 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로프트님께서 아, 저의 금주 금연 선언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이렇게 짧게 저기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 글에 보면. 본인께서도 이제 금주 금연한 지 이제 10년이 훌쩍 넘으셨는데 우와. 그 금주하실 때 했던 패턴들이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 원래 술 끊으면 이러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 로프트님 글을 보건데 왜냐하면 그 로프트님도 일단 그 술을 끊었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외로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술자리는 계속 한참 하셨어요. 2, 3차. 근데 저도 지난주에 회식 비스무리한 걸 한번 3차까지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물을 많이 마시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술자리 기울일 때 나는 계속 물을 먹게 돼요. 그렇지. 화장실을 어마어마하게 가요. 제가 1차 고깃집에서부터 물을 들이키기 시작해서 2차 술집에서 화장실을 3번 가고 3차에서 화장실 2번 가고 집에 가서 3번 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기 중간에 한번 가고 나 집에 가서 또 2번 갔는데 로보트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니까 집에 가는 길에 한 번에 못 가고 꼭 중간에 내려서 화장실 한번 갔어요. 아니 그래서 순환이 잘 돼서 그런지 되게 뽀얘지셨어요. 아, 네, 얼굴색이 되게 좋아졌어. 아 물을 막 몇 리터씩 먹고 있어요. 요새. 피부도 되게 좋아졌어. 이렇게 응원해 주셨는데 저의 그 금주 금연 중간 보고를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현재 금주 금연 또한 12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네 맹호울님 소개해 주시죠. 네. 슈퍼의 스타 K를 듣고 딴지마켓에서 구매를 하기 시작했다. 네. 네.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아유, 좋습니다. 근데 모바일 결제 안 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모바일 결제가 된다 그랬는데 안 되신 분들이 지금 다 해결됐습니다. 그, 제가, 그저께죠? 지난주 저희 개발순회님을 아련하고 왔는데요. 설명해 주셨는데 아이폰에서 특정 회사 카드만 좀 이렇게 충돌이 있었대요. 있어서 아마 이분이 그 특정 회사 카드를 사용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 특정 회사가 네. 졸라 그 마켓쉐어가 큰 회사거든요. 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한 카드. 너희 내가 말을 정답. 네. 하여튼 네 그랬대요. 근데 이게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겁니다. 네. 네 그런가면 팟빵. 네. 팟빵 순이죠. 김순이님께서 네. 참 많이 팟빵 순이님. 팟빵 순. 자, 이거 내가 읽거든요. 찌질한 유인전 짱잼 잘 읽고 있다. 한 작가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작가 등극. 네. 아. 그럼 한 권 더 사셔도 돼요. 농담이고요. 아 드디어 그분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예, 김어준님. 네. 잠시 강신주로 닉네임을 바꾸셨던 김어준님께서 다시 김어준님으로 네. 지난주 장문의 글을 남기고 떠나려 했지만 리뷰가 소개되어지는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다고. 아 이분은 정말 방송을 꼼꼼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꼼꼼히 들으세요. 네,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대요. 리뷰가 소개되어지는 기쁨을 그렇지. 아는 몸이 되었대요. 그래서 돌아왔대요. 로라님 우울하다니 기쁨을 드리고 싶을 뿐이다. 로라님의 시원한 웃음소리는 나를 비롯한 수많은 청취자들에게 힘을 준다. 로라님 항상 응원하고 있다. 아.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이세남 오키나와 잘 다녀. 이세남?
네. 이세남.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세에 돌입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세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꼼꼼히 들으셔. 네. 네, 제가 그래서 엊그제 그 이세를 확인했습니다. 어, 벌써 나왔나요? 어, 예, 그런 것 같아요. 오. 하지만 1세가 다 팔리진 않았을 거예요. 어,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다음 주 목요일. 아. 네, 오프닝의 끝물을, 이 오프닝의 끝을 잡고 제가. 네. 7월 1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벙커원에서 피처링 너클볼러 찌질한 유인전 피처링 너클볼러 네, 찌질한 유인전 북토크를 진행할 텐데 사회를 너클볼러님께서 봐주실 거고요. 자유를 외친 신 김수영, 위대한 화가 이중섭, 전설이 된 반고흐. 그런 그들의 진짜 모습은 찌질했다. 철없는 가난뱅이, 애정결핍 환자, 우리가 사랑한 위인들의 민낯. 위인전에 속은 어른들을 위한 경쾌한 반전이 시작된다. 딴지일보 인기연재를 책으로 엮은 찌질한 위인전. 완벽하지 않아서 눈물나게 아름답고 찌질했기에 더욱 위대한 그들의 삶이 전하는 위안과 감동. 딴지일보 홀짝 기자의 찌질한 위인전.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위즈덤 하우스. 네, 오프닝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말이죠. 이 비인간 게스트도 모신 김에 네. 아임닭 닭가슴살. 그럼요. 네, 광고를 듣고 본격 코너로. 네, 오늘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털 특집이죠. 털. 우리 털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침엔 닭가슴살 통조림, 점심은 닭가슴살 팩, 그리고 저녁엔 닭가슴살 통조림과 팩을 같이! 아무리 다이어트엔 닭가슴살이 좋다지만 퍽퍽한 닭가슴살만 맨날 어떻게 먹어! 매번 요리를 할 수도 없고 닭가슴살만 보면 아주 숨이 턱턱 막힌다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건강한 재료, 맛있는 다이어트, 아임닭의 닭가슴살 수제 소시지가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 마켓에 입점했습니다. 아임닭엔 방부제 MSG 없습니다. 대신 식이섬유와 비타민으로 건강에너지는 업! 소세지는 칼로리가 높고 살찐다는 편견, 이제 버리세요. 닭가슴살 84%에 청양고추 및 각종 야채를 믹스하고 천연 바다의 초인 함초로 나트륨 함량까지 확실하게 낮췄거든요. 가장 맛있는 다이어트, 지금 바로 딴지 마켓에서 아임닭을 만나보세요. 술 한잔으로도 좋습니다.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네, 이번 주 창조경제위원회. 오늘 큰 테두리에서 털특집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창조경제위원회는 언제나 이슈를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최근 이슈에 따라서 그 주제를 선정한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최근 이슈 뭡니까? 지금 그렉시트, 그리스 경제 위기가 말이 많습니다. 나는 네. 최근 이슈 뭡니까? 녹조? 그리스 경제 위기는 지금 점입 가경으로 가고 있죠. 네. 그리스가 이미 큰 위기가 닥치고 나서 그 IMF나 이제 구제금융 네. 22등 유럽 유럽 연방은행 뭐인가 하여튼 22를 그니까 그거잖아요. 그 거기서 이제 지원도 받고. 그래서 얘네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 맸는데 못 갚았죠. 더 안 좋아졌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보통 그렇습니다. 저희가 IMF 때도 IMF에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금, 국제통화기금에서나 뭐 이렇게 뭐 다른 데서 돈을 빌려주면 얘네들이 채권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내년에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요구하는 게 뭐 국영 기업을 뭐 사유 뭐 사기업화 해라 뭐 민영화 해라 뭐 그리고 긴축 재정을 해라. 왜냐면 긴축 재정을 하라고 할 수밖에 없지. 그치, 돈이 없어. 그래야지, 그리고 내 돈을 갚을 거니까.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하면 보통 이제 복지 예산이나 보통 이런 거 위주로 깔끔할 테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어요. 그래야 돈을 빌려주니까. 그치.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진행, 잘 이행하고 있는지 막 실사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어, 그리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돈을 또 못 갚게 됐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빡이 쳤어, 총리가.
왜냐면 이 총리는 제가 아는 바로는 작년쯤에 이제 총리가 될 때 아예 이거를 선언하고 공약을 해가지고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네. 아 이제 씨발 하는 대로 안 할게. 그렇게 밖에서 하는 대로 안 할 거야라고 공약을 하고 되고 나는데 이제 총리가 된 거잖아. 근데 이번에 국민 투표를 붙인 게 그거잖아요. 더 허리띠를 계속 졸라 맬 것이냐, 아니면 씨발 그냥 이렇게 된 건데. 거기서 파산 신청을 할 것이냐. 아, 그러니까 파산 신청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그러니까 니들 말을 듣고만은 안 있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속된 말로 뭐 다른 데서는 배째라고 하는 거다. 뭐 존나 무책임하다 이렇게 졸라 무책임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튼 여기서 국민 투표가 그래서 예 아니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다 아니오를 선택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온 거야. 하라는 대로 안 할래. 엄청. 그래가지고 배짱을 이제 그리스 총리가. 근데 왜냐면 돈을 안 갚아서 얘네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디폴트, 국가 디폴트가 되면 EU에서는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얘네가 그리스가 그 그렉시트라고 하죠? 그리스가 유로존을 엑시트 탈퇴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렉시트를 하게 되면 EU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어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왜냐면 EU의 일단 수장격이 되는 그러니까 중심적인 나라가 뭐 독일이나 뭐 이렇게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유로존이 흔들리는 거잖아. 누군가 하나 튀어나가면 그러면 이제 연쇄 탈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알았어 이 새끼야 그냥 네 맘대로 해라고 하기도 뭐한 거야. 아. 그래서 나가버리면은 근데 또 그리스가 그러면 유로존을 탈퇴하면 엄청나게 안 좋아지냐. 안 좋아질 거라는 예상도 많지만 오히려 좋아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그렇지. 왜 그러냐면 그리스는 원래 나라의 먹고살이가 그 관광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유로존 이거 유로 통화가 통일되면서 안 좋아졌어. 왜냐면 다른 유럽 국가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돈 쓰는데 똑같이 유로를 써야 되니까 별로 돈 쓰는데 이득이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리스가 드라크마화 예전 화폐로 돌아가게 되면 유로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구매력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에서 돈 쓴 거랑 똑같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오히려 그리스가 나아질 수도 있다는 그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가 사실은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진 게 뭐 복지를 많이 해서 그렇다 어쩌고저쩌 이것도 많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로존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서 제조업이랑 이런 것들 완전 작살이 났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유로로 똑같은 물건 살 수 있는데 독일 거 사지. 그것 때문에. 거기다가 관광업 수입은 더 줄었어. 왜냐면 유로로 통일되면서 관광 수입은 줄었단 말이야. 그치. 비싸니까 화폐가.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주고 가야 되니까. 하여튼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시사 프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래서 도대체 이 그리스 위기와 위기는 창조경제위원회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뭐지? 유럽 남자들이 그 동양 남자들보다 수북하잖아. 진짜 털이 많아. 네. 아, 털이 아주 짐승. 아, 그리고 유럽에서는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짱을 막 까고 다니잖아. 아니, 그것도 그렇고. 왜 나는 모르는 척 할 거야. 네. 하여튼, 그래서, 그리스 하면 유럽이고, 유럽 쪽 이제 사람들이 동양인들보다 이것들. 남자들 털이 수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원 창조경제위원회에서 남성의 면도에 대해서 아씨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아까 뭐 그렉시트네 뭐지 드라크마화가 어쩌고 본인의 그렇다고. 지식을 뽐내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저, 본인의 지식이 아니라 딴지일보 기자로서 딴지일보 기자 딴지일보 기자는 다 이 정도 이 정도 수준은 된다. 아 이건 수준이 아니고요. 아, 기자 클래스다. 아니야 잠깐만 이렇게 말하면 딴지일보 기자를 대표한다. 아닙니다. 취소할게요. 저는 딴지일보 기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저예요. 최저 임금 같은 거죠. 제가 그 딴지일보 기자 클래스의 최저고 최저 지식. 그렇죠. 다른 분들은 기자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네. 아 이거 잘 넘어간다. 아, 졸라 힘들다. 진짜. 네. 그래서 수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털특집인데 창조경제위원회에서는 이제 남성의 면도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그렇죠. 여자의 면도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다뤘죠. 그래서 그럼 나이나이 기자는 뭘 담당하느냐. 남성의 털을 제가 중심적으로 다뤄주고 지난 방송을 못 들은 분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성 제모에 대한 그 경험적 후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이나이 기자가 소개해드릴 거예요. 일단 남자 털. 아, 지난주에 했다고? 근데. 아니, 예전에. 근데 얘 이 얘기 처음 들은 것 같아. 이거 어떡할 거야? 얘는 알고, 근데, 저기, 나이나이 기자는 평상시 여성 그거 다 제모에 관심이 많잖아요. 자기가 쓴 이제 그 스타일의 제모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당연히 그 항상
피부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피부로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일단 먼저 남자의 면도 수염 그냥 여기서 면도는 이제 얼굴 면도 중심으로 습식 면도와 건식 면도로 나뉩니다. 습식은 그거죠, 그냥 그 폼 물 폼이나 뭐 이렇게 젤 같은 거 발라서 하는 거고 건식은 이제 마른 상태로 말 그대로 전기 면도기가 특히 건식에 해당되죠.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거를 습식이란 그러니까 습식과 건식으로 나눈다는 게 사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긴 하지. 그러니까 고급지다. 네. 습식 면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쉐이빙 폼, 젤 요새 젤 타입도 많이 써요. 그리고 뭐 비누 거품으로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상처가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피부 자극이 적죠. 그렇죠, 그렇죠. 촉촉한 상태에서 긁으니까. 면도의 강약을 조절해서 솜털도 자를 수 있는, 그러니까 밀착 면도. 그 대신에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나죠. 베일 수 있고. 베일 수 있다는 단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쉐이빙 폼 같은 걸 이용하는 건데, 이게 정말 습식 면도는 말이죠. 이 바르는 거하고 그 면도 날까지 혼연일체가 돼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가 구리면 말도 못하는 일이 벌성했는데, 왜 꼭 그 지방에 놀러 가면 좀, 이렇게 좀 값싼 숙박업소 아니 그러니까 지방이든 어디든 가면 야 너는 그 내가 그래서 너를 에로미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요새는 막 아, 3중... 잘한다 잘한다 우리 에로미 3중날 5중날 막 이런데 거기서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면도기가 정말 단날이죠 단날. 근데 진짜 목이 막 부러져 좀 세게 그러니까 막 하여튼 되게 아, 진짜? 단가가 진짜 200원도 안 될 것만 같은 와 내가 그걸로 한번 했다가 한 8군데 상처가 났을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면도기 진짜 중요해요. 그럼 플라스틱인데 목이 부러진다고? 그러니까 조금 힘을 목이 주면은 목이 진짜 얇아. 그래서 뭐 진짜 나도 깜짝 놀랐어. 목이 부러지는 거야. 아, 나무 젓가락 네. 탁 부러지지. 그렇지, 그렇지. 되게 얇았어요, 목이. 수십면도. 그래서 프리쉐이빙이라고 뭐냐면 면도 전에 사용하는 용품을 이제 프리쉐이빙이라고 해요. 쉐이빙 크림이나 면도 전용 비누나 오일 젤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쉐이빙 젤. 젤 타입이에요, 정말. 그래서 거품 같은 게 나는 게 아니라 젤을 이렇게 펴 바르는 거죠.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 네. 뭔가 이렇게 밀착력이 좋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딱 나옵니다. 청량감이 들 것 같은데요. 쉐이빙 폼보다는 쫀득거리는 텍스처로 피부에 착 감기죠. 모공 수축과 피부 진정을 위해 쿨링감을 높인 제품이 있대요. 요런 거는 그래서 요거는 최저가는 아닙니다만 보통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뭐 니베아 맨 익스트림 콤플레트 요새 그러니까 면도 용품은 영어가 너무 많아. 한 8,500원 하고 뭐 익스트림 스타일오브 쉐이빙 젤 센서티브는 5,900원 정도 하고요. 불독 오리지널 쉐이브 젤은 한 8,550원 정도. 써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젤 타입은 한 번 써봤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어떤 이름이었는지. 근데 뭐 그냥 쉐이빙 크림 저는 쉐이빙 크림은 폼하고 좀 다릅니다. 폼과 젤보다 뻑뻑한 질감으로 피부에 닿았을 때 크리미함이 유지되어 부드럽게 면도할 수 있답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이 이렇게 하얗게 두껍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게 이건가요? 이게 크림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쉐이빙 폼이 이제 완전 거품 이렇게 이렇게 무스 나오듯이 이렇게 거품 나오는 거고 쉐이빙 크림 뭐냐 한 2만 원대 정도 하네요. 이거 비싸다. 네. 그리고 쉐이빙 폼 저는 쉐이빙 폼을 사용합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이제 손으로 비벼 명도 거품을 낼 필요가 없이 그 스프레이 형들로 막 흔들어서 쭉 이렇게 누르면 무스처럼 나오는 네 거. 쉐이빙 젤과 크림보다 묽은 묽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묻죠 볼에 물에 담으면 쉽게 지워지고. 요거는 좋은 게 뭐냐면 당연히 비누보다 훨씬 나은데 가격대가 좀 쌉니다. 뭐 니베아 거 한 8,000원 6,000원대 하고 갸스비 쉐이빙 폼은 세일가로 한 4,000원 하고 5,000원 뭐 어바웃에서 살 수 있어요. 그 이런 건 또 요새 그 뭐 왓슨이네 올리브역이네 이런데 그런데도 많죠. 동네 곳곳에 많으니까 그런데 가서 사면은 항상 쉐이빙 폼 중에 어떤 건 세일을 하고 있어. 돌아가면서. 그렇지 마치 여성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성 용품 특히나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다룰지도 모르지만 그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뭔가 하나 다 1+1을 하고 있더라고. 맞아, 그건 그래. 네, 네, 그 쉐이빙 오일은 오일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요 정도가 있고 아직 요건 본판이 아니죠. 면도. 근데 저는 네. 그 프리쉐이빙 이 단계에서 보면은 본시르지 이런 영화를 보면은 왜 브러쉬로 맞아, 이렇게 막 돌려서 이렇게 막 바르는 게 너무 멋있어요. 그게 원래는 옛날 이발소 제가 어릴 때 이발소 가면 그런 걸 해줬어요. 그때는 그 이발소 아저씨께서 진짜 장인이죠. 원래 일단 면도기 때도 얘기할 건데 단날 면도기 있잖아요. 그 이제 이런 휴대용 면도기 같은 거 말고 정말 칼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 하는 거랑 그 솔 그걸로 거품 내가지고 맞아 그거 지금도 아마 그 바버샵이라고 네, 해가지고 그렇죠 미용실 말고 그 남성 전용으로 하는 이발소 맞아 좀 이렇게 오래 하신 이발소
그러니까 이발사님께서 막 20, 30년 되신 그런 데 가면 아마 그 방식으로 할 겁니다. 네. 되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가죽이 딱 해가지고 칼 이렇게 샥샥샥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하죠. 야, 그것도 그 외국 영화에서 배우들이 하니까 멋있어 보이는 걸 수도 있어. 야, 걔들은 뭘 해도 멋있을걸? 아, 근데 궁금한 게 지금 한 네 가지 정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나눠지는 이렇게 많은 갈래로 나눠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마치 여성용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되게 남자들이 이해 못하게 막 여자들은 야, 뭐 이렇게 화장품 종류가 많아 이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그렇죠. 여자들 화장 지울 때 클렌징 워터를 쓸 수도 있고 오일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근데 남자들이 뭐가 뭐에 어떤 피부 타입에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모를 것 같아요. 왠지 잘 몰라요? 맞아, 그럴 것 같은데 그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쉐이빙 크림 그렇죠 그렇죠 그냥. 폼을 많이 쓸 것 같은 아, 저는 가끔 쉐이빙폼 없으면 비누 거품 내가지고 하고 그래요. 대부분 다 왠지 추측을 해보면 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민감성 피부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오일은 건성 피부에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이 크림이나 오일은 좀 건조한 사람들이 쓸 것 같고 요새는 또 저야 안 그렇지만 남성분들도 피부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실 겁니다. 이번 면도기입니다. 면도기가 중요합니다. 습식 면도에서 사용되는 면도기는 안전 면도기가 있고 일자 면도기가 있는데 안전 면도기가 그거예요. 그 뭐 이중날, 삼중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면도기 그리고 일자 면도기가 아까 저기 성령아 말한 그 칼처럼 생긴 거. 칼처럼 생긴 일자 면도기. 그래서 안전 면도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면도기 면도날을 교체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그래서 뭐 안전 면도기 뭐 질레트네 쉬크네 이거는 제가 따로 조사한 게 있어요. 그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가격만 말씀드리면 질레트 프로글라이드 플렉스폴 매뉴얼 면도기가 면도날 하나 붙은 게 한 12,000원 정도 하고요. 퓨전 프로글라이드 파워 면도날이 4개가 들어간 게 24,000원. 면도날 4개가 20,000원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면도날 하나로 오래 씁니다. 아, 이거 그 여자들도 바디 면도기 중에 본체랑 이렇게 따로 교환할 수 있어. 맞아. 근데 그게 그 면도날 분리가 가능해서 면도 한 번 하고 그 면도날 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지. 특히 제품이 좋을수록 막 거의 한 달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일자 면도기는 칼날을 갈 때 쓰는 가죽 숫돌도 판매됩니다. 그러니까 일자 면도기는 우리나라에 잘 안 써요. 집에서. 누가 많이 안 쓰잖아요. 그치. 불편하니까. 네, 그래서 정보가 좀 적은데 블루베어 드립엔지 컷스루드 쉐이빗 일자 면도기가 22,000원. 아니 나 이렇게 아니 좋은 거 같은데. 아니 쉐이빙 용품은 진짜 영어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내가 이따가 면도기 그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릴 건데 아 진짜 너무 어려워요. 블루베어 드립엔지가 브랜드 이름이겠지? 컷스루드 이거 약간 동화 반복 아닌가? 근데 이거는 진짜 소리가 좀 예술인 것 같아요. 착착착 이렇게 뭔가. 뭐 그런 의미에서 그 저희 프로그램 내. 그 뭐랄까요 고정해 있지 않지만 특정 시간에 그냥 어김없이 찾아오는 코너가 있죠. 저는 잠시 그래 네. 왜 안 가나 했다. 네. 아유 진짜. 자 매번, 여러분 매번가 매번가 코너 아, 코너. 진짜? 아 제가 이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되게... 집에서 듣다가 제가 이 타이밍구에 여러분도 한번 갔다 오세요. 청취자분들께서도. 고마해라 마이 사타이가. 네, 아 속보입니다. 속보? 비인간 게스트가 모두 사라졌다는 거. 네, 일자 면도기까지 얘기했죠. 네. 아 이제 애프터 쉐이빙입니다. 면도 후 면도를 마치는 피부 관리를 위해 애프터 쉐이빙 전용 스킨이나 로션이나 보습제나 밤 등을 여러 제품이 신경 판매되고 있는데 이거까지 쓰는 사람이면 되게 피부에 신경 많이 쓰는 남자죠. 저는 별로. 저는 사실 평소에도 스킨 로션 거의 잘 안 써요. 아 그래. 네, 그 얼굴이 또 별로 이렇게 건조함의 반대 편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애프터 쉐이빙 스킨은 뭐 한 14,000원에서 20,000원. 쉐이빙 로션도 한 13,000원에서 24,000원. 뭐 쉐이브 밤도 한 쉐이브 밤은 좀 비싸네요. 20,000원 이상대 네, 나오고 있고. 이에 반해 건식 면도는 세안은 물기를 말려준 상태에서 면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폼 크림 젤 안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염에 수분이 있으면 전기 면도기 면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려야지 이제 탁탁탁탁탁 이렇게 쳐낼 수 있는 거지. 아 이게 수염이 짧아서 그런 건가요? 뭐 그렇죠. 보통 대부분 그렇고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왜 벼도 젖어 있으면 풀도 쳐내기 힘들잖아. 안 쳐봐서. 그러네. 벼가 나왔어 방금. 수염이 더 쉽다. 우리 성년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죠. 네, 그래서 피부에 자극은 좀 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게 아버지들 어렸을 때 보던 그 전기면도기 밀착면도가 힘드죠. 힘들지만 남은 털들을 털어낼 필요도 없고 신속하게 면도를 마치죠. 빨리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견식면도는 그냥 전기면도기에 쓰는 거죠. 대부분 필립스 건식 습식 겸용, 요새 습식 겸용 면도기도 있긴 있어요. 방수되는 거. 뭐 이런 거 비싼 건만 32만 원. 그리고 뭐 파나소닉 3중날 전기면도기는 물 세척 가능하고 샤워 중 사용 가능한데 뭐 수염 센서도 탑재되어 있어요. 16만 9천 원. 여러분 면도기가 되게 정말 그 과학의 세계예요. 어, 그러네. 브라운 유명하죠. 브라운 전기면도기도 뭐 3중 액션 무빙 헤드 막 이런 거에서 17만 원대. 최저가는 14,000원짜리도 있고 최고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서 최고가는 이제 브라운 면도기가 78만 9천 원짜리입니다. 필립스는 회전날, 브라운은 일자날을 가지고 있다. 네. 전기면도기는 근데 아까 건식면도의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그 습식면도만큼의 아주 깔끔함을 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딱 이렇게 매끈한 이거는 보통 저는 그래서 습식면도를 선호하죠. 자, 면도기의 세계를 제가 조사한 걸 이제 아, 나 이거는 저도 말이죠. 저도 모르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맨날 이게 무슨 차이야 이랬는데 내가 이거 조사해보면서 나는 이제 공부를 했죠. 아, 그치. 와, 잘 봐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면도용품은 영어가 많이 들어간다. 질레트 면도기를 일단 먼저 설명드리면 제품 이름이 마하3 터보가 있고요. 이 마하3 제품에는 마하3 클래식 터보 센서티브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퓨전 매뉴얼이 있고요. 퓨전 파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퓨전 프로글라이드 매뉴얼이 있고 퓨전 프로글라이드 파워가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플렉스볼 퓨전 프로글라이드 매뉴얼이 있고요. 플렉스볼 퓨전 프로글라이드 파워가 있어요. 이게... 이게 내가 그래서 한번 위메프에 위메프 이런 소셜 같은데 두어 달 전에 이걸 살라고 딱 들어갔는데 이 제품명이 막 주르륵 나오는데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치. 색깔도 막 오렌지색 들어간 거 있고 그냥 파란색인 거 있고 막 날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막 이런 걸 모르겠더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질레트의 경우 마하3는 기본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기본 면도기 가장 휴대용 간단한 이 마하3 터보는 조심해야 되는 게 상위 버전의 면도날하고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버전 면도날을 낑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3는 마하3로만. 아, 그러면은 그 마하3 말고 그 밑에 퓨전 어쩌고 플렉스볼 어쩌고 이게 상위 버전인 거죠. 다 호환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마하3는 물론 클래식 터보 센서티브는 아니지만 그냥 보통 터보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주 기본형이고 기본형 치고는 굉장히 고급집니다. 이런 게 있고 그러면 퓨전 매뉴얼 파워, 퓨전 프로글라이드 매뉴얼 파워 뭐 이런 건 어떻게 나가냐? 일단 제품의 매뉴얼하고 파워는 다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매뉴얼은 그냥 수동으로만 하는 겁니다. 파워는 건전지를 넣고 진동 면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매뉴얼이나 파워가 붙는 건 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섯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쳐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제 세 가지만 알아보면 됩니다. 퓨전 매뉴얼이 뭐고 퓨전 프로글라이드가 뭐고 플렉스볼 퓨전 프로글라이드가 뭔지 알면 되는 거예요. 매뉴얼 파워로 갈라진 건지 다 됐죠. 퓨전 그냥 퓨전 매뉴얼 파워는 뛸게요. 5중 면도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하3는 3중이에요. 5중 면도날이고 그다음에 그럼 퓨전 프로글라이드는 뭐냐. 그러니까 퓨전 매뉴얼과의 차이. 퓨전 프로글라이드는 면도날에 고농축 윤활제가 자동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면도날 자체도 이 퓨전 프로글라이드 면도날을 쓰면 되는 거죠. 면도날에 윤활제가 왜 달려있냐면 그래야지 이제 피부 자극이 덜하니까 요새 그 고급형 이 습식 면도기는 이 피부 자극을 덜하는 것과 그렇지. 잘 깎이는 거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나왔다고 하는 플렉스볼 퓨전 프로글라이드는 뭐냐. 퓨전 프로글라이드에다가 플렉스볼이라고 그 면도기 목에 볼이 이렇게 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까딱까딱 합니다. 그래서 공면을 면도할 때 헤드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네. 그 플렉스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면도날이 윤곽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인다. 그게 플렉스볼 퓨전 프로글라이드예요. 퓨전은 네. 헤드가 움직이지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렉스볼이 없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헤드 고정형인 거죠. 그럼 지금 플렉스볼 퓨전 프로글라이드는 그 플렉스볼이 들어가 있어서 몸이 까딱까딱 네. 움직이면서 그 날에는 고농축 윤활제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프로글라이드에 퓨전 프로글라이드에 플렉스볼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윤활제라는 게 기름인 기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윤활 그러니까 기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아, 이건 저기네. 아, 죄송합니다. 야, 이거를 이거는 정말 나이가 짚어졌어요. 이거는 저기 피부 자극이 아니라 이게 아마 그걸 겁니다. 그 면도날이 쉽게 부식되지 않도록 하는
아. 이거 아마 확인해봐야 될 텐데 아마 그거 같아요. 윤활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연도 날에. 이제 질리트 면도기는 이 정도가 있고요. 이거 써본 사람 후기를 봤는데,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퓨전 프로글라이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플렉스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면도할 때 특유의 그 깎이는 느낌 있죠. 삭삭삭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퓨전 프로글라이드를 쓰는 게 좋고 플렉스볼은 진짜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듯 안 한 듯하게 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거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각사각하는 특유의 그 감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기본을 쓰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크 면도기는 한층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각자의 기술이 막 붙은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질레트도 그러네요. 막 뭐 이 제가 설명한 건 아주 그냥 단순한 거고 시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드로 시리즈예요. 시크는 또 뭐 쿼트로 뭐 졸라 많은데 가장 대중적인 하이드로 시리즈의 경우 하이드로가 뭐냐면 스킨 가드가 장착돼 있고요. 그러니까 날에 무슨 이렇게 피부를 보호하는 뭐가 장착 이렇게 미세하게 돼 있어서 덜 자극적이게 해준대. 그리고 피부를 매끄럽게 주는 모이스처 라이징 젤 박스로 피부 자극을 저감시킨답니다. 이게 뭐냐면 면도 날 슉슉슉 위에 그 모이스처 라이징 젤 박스라고 요만한 게 톡톡톡톡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물기가 닿으면 자동으로 활성화돼서 젤이 이렇게 살짝 묻어나면서 이 깎을 때 덜 자극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대. 하이드로 3는 3중 면도 날인 거고요. 이게 기본형입니다. 마하 3 같은 거예요. 하이드로 5는 5중 면도 날. 인데 하이드로 5에도 하이드로 5가 있고 하이드로 5 파워 셀렉트가 있고 하이드로 그루머가 있어요. 졸라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렵다 진짜. 알아야 돼. 나도 처음 알았어. 하이드로 5는 기본 5중 면도 날에 이제 플립 트리머라고 해서 엄지 손가락 가볍게 튕기면 이제 가장자리 면도용 날이 드러나서 어려운 까다로운 부분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파워 셀렉트가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질레트의 파워 같은 겁니다. 건전지를 장착해서 진동 면도를 할 수 있는데. 하이드로 5 파워 셀렉트는 3단계로 그 진동 세기를 조절할 수 있대요. 그 배터리 잔량도 표시가 되고 하이드로 그루머는 면도 수분 공급 다듬기 가장자리 면도 등 기능 4개를 모두 지원하는 고성능 제품인데 이 하이드로 그루머는 좀 그 독특한 게 뭐냐면 면도날 부분 말고 그 꽁지 부분에 바리깡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살짝 수염 전용으로 그래서 수염 길이를 조절해서 진동으로 깎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 이렇게 모양으로 수염 남겨놓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크 면도기였고요. 아 국내 굴지 국내 최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면도기에서 도루코가 있죠. 도루코는 이 페이스 원래 6가 잘 나갔어요. 6중 날. 근데 이번에 또 최근에 나온 게 페이스 7 7중 날입니다. 홀 타입 가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면도기 밑에 부분에 벌집 모양으로 41개 정도 구멍이 나 있대.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 면도 감을 더 좋게 한대요. 그리고 피부 보호 윤활 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 날 위쪽에. 아~ 거기에 천연 아르간 오일과 금전화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 이게 엄청 대단한 그 세계야. 면도기의 그러네. 세계가. 그리고 도루코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건전지 진동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도루코를 짧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국산을 애용하자는 도루코 국산인가요? 도루코는 국산이죠. 국산 면도기 업체예요. 도루코. 이름만 봐서 왠지 일본 거일 것 같아. 이름 아니지. 이름만 봐서는 저기 그게 생각나죠. 친구 영화. 거기에서 김정태 배우가 도루코요? 이름이 닉네임이 도루코였잖아요. 아, 친구에서. 그래? 그래서 질레트 시크 도루코가 보통 남성들이 가장 많이 쓰는 3대 면도기고요. 이로써 각각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 그 피부 성향에 맞게 그래서 어떻게 뭐가 제일 피부에 덜 자극적인 거 한번 고르고 뭔가 궁극의 목표는 잘 깎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피부에 자극을 덜 그렇죠. 주느냐 바로 그거네. 네. 이거는 사실 호불호가 다 3개 사마다 비교한 블로그도 많고 한데 여기서 제가 뭐가 더 많이 선호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께서 한번 써보시고 그죠 이거 뭐 다 네. 각자의 그 저기, 버릇에 따라서 조금씩 그렇죠, 그렇죠. 다를 수 있어요. 그 자기한테 맞는 면도기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 셋 중에 한 군데 거를 쓰고 있죠. 가장 대중적인 거. 질레트? 그 말을 한 번 안 하려고요. 돌아가는데 아까부터 계속 네가 여기서 픽 던지고. 아 그래? 아, 이거 어째 다 잘라줄 거야. 솔직해서 그래. 보통 아까 그 쉐이빙 제품도 마찬가지. 그 저기 프리 쉐이빙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남자들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여자친구분이나 와이프 되신 분들은 대충 이제 그 남자분이 어떤 피부 성향인지 대충 알잖아요. 그치. 거기에 맞는 맞춤형 선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선물치고는 비싸지 않잖아요. 그치. 이게 제 선물의 또 이 강점이 뭐냐면 2, 3만 원 정도의 돈을 쓰면서 내가 너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
혹은 너가 모르는 너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그렇겠네. 사실 면도는 또 이 남자만의 세계잖아요. 수염 면도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염 면도의 경우는. 아니야. 남자가 얼굴... 면도를 잘해야 여자도 좋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아, 그것도 있지. 그래. 여러분은. 면도기 선물하는 거. 오빠 면도 잘 하고 다녀. 알았어요. 어, 저 예전에 예전 남자친구한테 면도기 선물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네요. 귀찮아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피부도 막 화끈거리고 그 아, 맞아. 칼날로 하는 면도기를 되게 힘들어해서 그 습식도 가능한 그 전기 면도기를 그걸 선물했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좋은 게 그 똑같은 공을 들여서 훨씬 효과가 좋은 거야. 어, 그러니까 얘가 원래 저녁 때 되면은 이렇게 하나씩 막 올라와가지고 깔깔깔깔하게 오는데 퇴근하고 봐도 많이 안 났네 이러고 예, 그러면서 얼굴 한 번 더 만지게 되고 뭐 그런 거 오빠 한 번 더 해주고 오빠 한 번 더 해주고 그치 그런 거지. 빨리 좋은 분. 내가 아무하고도 뽀뽀 안 할 것 같지? 뽀뽀할 놈은 다 있어. 뽀뽀만 해. 아들? 아니야 아니라고. 야 브라질 야, 죽었어 넘어가기만 해봐도. 아, 이렇게 기고만장한 건 로라가 아, 지가 브라질리아 낚시를 하고 왔다고 방송을 19금을 만들 주도하겠다는 지금. 네, 그다음으로 이제 숫정리가 있죠. 좀 빨리 진행할게요. 코털뿐만 아니라 요새는 뭐 종아리, 가슴, 겨드랑이털 관련 남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코털. 코털은 콧구멍털이죠. 이건 뭐 쪽집게 뭐 전자동 코털 면도기 뭐 재래식 코털 전용 과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쪽가위 쪽집게 코털 면도기. 코털 면도기 같은 경우는요. 어, 크리스프 코털 정리기 5,500원입니다. 오, 왜 이렇게 싼 거예요? 네, 면도날이 묻어지면요. 코털이 찝힐 가능성이 이때 아, 고통이 완전 크죠. 그러니까 특히 코털이 여러 개가 찝힌 상태로 고속회전하면 지옥이라고 하니까요. 네, 요거는 잘. 보통 이거 손으로 뽑는 분들 많죠. 코털 제거기도 있고요. 코털 전용 과일. 코털 전용 과일은 별거 끝에 뭉뚝한 거. 네, 별거 없어요. 그냥 뭉뚝해서 그냥 자르면 돼요. 이거 진짜 관리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남자 네. 여자 모두 아, 이렇게 그렇죠. 웃을 때 진짜로 여기 써 있지만 안녕 하는 그 한 가닥의 털이 굉장히. 근데 코털도 자주 뽑으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아 진짜? 아 진짜? 나만 그런가? 모르겠어. 그다음에 남자들 다리털. 아 저는 다리털은 별로 없는 편이긴 한데 반바지를 들고 있는 패션 피플들을 위해서 어 레그 트리머라고 있대요. 그 카이 레그 트리머 두 개에 8,000원 뭐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건식 면도를 해야 그리고 다리털이 향한 반대 방향. 근데 요거는 어, 여성 제모를 설계해 줄 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털. 가슴.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만 있어요. 아~ 그 일자로 나 있어요, 세로로. 근데 저희 저는 그래서 가슴털 때문에 그렇게 저기 받을 스트레스 받을 일 없는데 얼마 전 MBC에 나 혼자 산데 전현무 씨도 이제 가슴털을 아, 가운데만 맞아? 남기고 왁싱한다고 이렇게 전현무 씨가 털이 되게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방송 중에도 막 수염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가슴털이 이제 옷을 입었을 때 빠져나온 삐져 나오는 부분만 정리를 하거나 이제 왁싱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겨드랑이 털. 근데 남자들은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지. 이거 너무 없는 것도 그리고 남자 맞아. 그것도 그런데다가 남자들은 겨드랑이 털이 나올 만한 옷을 입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또 근데 민소매를 잘 안 입기 때문에 요새는 운동하는 분들이 워낙 그렇죠. 많아서 헬스장에 가면 또 얘기가 네, 다르지. 네, 많이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길이가 많이 긴 분, 길이가 정말 긴 분들은 이제 좀 길이는 다름죠. 수치 많은 분들은 수정리 정도만 하는 경우. 근데 아예 왁싱하는 분도 남자 중에서 많이. 저는 겨드랑이 털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털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 성관심에. 그러네. 자, 그런가 이제 그러면 짧게 그 여자분들 제모 얘기를 전에 조금 한 몇 회 전 방송 했지만 우리 나이나이 나이나이님은 나이나이 기자의 목소리 더 듣고 싶죠? 그러면 입으로 들어와 들어와.